알츠하이머병의 혈액진단, 정확도와 임상적인 의미. 알츠하이머병은 베타아밀로이드와 과잉산화된 타우가 뇌에 쌓여서 발생합니다. 중요한 점은 치매 증상이 나타나기 20년 전부터 뇌에 베타아밀로이드가 쌓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부검을 통해 아밀로이드와 타우의 침착을 확인해서 진단했습니다. 근래에는 의학의 발달로 뇌척수액에서 베타아밀로이드나 타우를 직접 측정하거나 아밀로이드 PET 검사를 이용하여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검사 방법은 치매 증상이 나타나기 전부터 알츠하이머병을 진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뇌척수액은 검사가 어렵고 아밀로이드 PET 검사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듭니다. 만일 뇌척수액 대신에 혈액을 이용하여 알츠하이머병을 진단할 수 있다면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혈액검사로 알츠하이머병을 진단하는 방법은 매우 어렵습니다. 혈액에서는 베타아밀로이드의 농도가 뇌척수액에서보다 50배 낮으며 혈액에는 다른 단백질이 뇌척수액보다 1000배나 많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뇌척수액으로 검사하는 것보다 혈액으로 진단하는 것이 5만배 어렵다는 뜻입니다. 다행히 최근에 간단한 혈액검사를 통해서 알츠하이머병을 빠르게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 개발되었습니다. 미국 세인트 루이스 워싱턴 의과대학 신경과의 랜델 베이트만 교수가 이끄는 연구진이 이러한 혈액검사법을 개발했습니다. 베이트만 교수는 알츠하이머병 연구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올해 초에 치매 연구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포탄킨상에 선정된 인물입니다. 연구진은 앞서 2년 전에 41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혈액검사를 이용하여 알츠하이머병을 초기에 진단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이번 연구는 158명을 대상으로 알츠하이머병의 증상을 나타내기 전부터 혈액에서 베타아밀로이드 농도가 낮아져 있다는 것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연구진은 혈액에서 베타아밀로이드를 측정하여 알츠하이머병을 94% 정확도로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아밀로이드 PET 검사와 뇌척수액 검사보다 정확도가 더 높았습니다. 또한 아밀로이드 PET 검사에서 정상으로 보였으나 혈액 검사에서 이상을 보인 경우는 단순한 위양성이 아니며 4년 후에 아밀로이드 PET 검사에서 이상을 보일 확률이 15배 높다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저렴한 혈액 검사가 고가의 아밀로이드 PET 검사보다 더 이른 시기에 알츠하이머병을 진단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현재 알츠하이머병의 근본적인 치료제는 존재하지 않으며 아밀로이드에 기반한 치료제도 없습니다. 현재 알츠하이머 치매에 사용하는 치료제는 아밀로이드를 없애는 약제가 아니라 기억에 관련된 아세틸콜린이라는 신경전달물질의 농도를 높여서 증상을 개선시키는 약입니다. 그렇다면 근본적인 치료제가 없는 현실에서 혈액검사를 이용하여 치매가 발병하기 전에 알츠하이머병을 조기에 진단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알츠하이머병 치료제 임상시험의 큰 걸림돌 중에 하나는 아밀로이드 PET 검사를 통하여 대상자를 확보하는데 시간과 비용이 매우 많이 든다는 점입니다. 만일 혈액검사법을 활용한다면 시간과 비용을 절반 정도 절약하여 임상시험의 효율을 2배 이상 높일 수 있으며 치료제 개발을 그만큼 앞당길 수 있습니다. 만일 알츠하이머병의 근본적인 치료법이 개발된다면 이러한 혈액검사는 더욱 진가를 발휘하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알츠하이머병의 혈액진단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치매 전문 매체 디멘시아 뉴스가 치매 극복의 그날까지 함께하겠습니다.